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매장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자전거를 탈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좀 녹여서 어떻게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시면 춥지 않게 즐겁게 가을, 겨울철에도 자전거를 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을 겨울철에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서부터 옷을 잘 입어줘야 춥지 않게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꽁꽁 껴입어서 안에 땀이 차도 이 땀이 식고 마르면서 굉장히 추워지고 또 너무 얇게 입으면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도 춥고 해서 뭐 적당한 레이어를 잘해서 입으면 체온을 보호하면서 자전거를 즐겁게 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거는 본트랙어 서멀 저지예요. 저는 이 옷을 검정색이랑 옐로우 색상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지, 반팔 저지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입게 되는 옷이고,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윈드쉘 자켓. 이거 흔히 그냥 바람막이에요. 이거는 스톰쉘 자켓이에요. 윈드쉘 자켓보다는 조금 더 빳빳한 소재고, 그리고 방수와 방풍까지 되는, 그래서 이런데 지퍼를 보시면 방수 지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은 S1 소프트쉘 자켓. 요거는 이제 한 0도, 뭐 10도 미만 0도까지. 요럴 때 입어주시면 잘 어울리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이거는 이제 본트랙어 S2 소프트쉘 자켓. 그래서 이제 온도별로 이렇게 착용을 하면 좋게끔 옷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옷들 라인업이 다 있습니다. 본트랙에서 나오는 가을,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옷들의 라인업들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입으면서 어떻게 레이어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비비랑 저지만 입고 자전거를 타셨죠. 근데 이제 조금은 추워요. 요즘 같은 낮에 한 15도 정도 올라가는 날씨에는 이렇게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착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본트랙어 윈드쉘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또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를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적합한 이건 스톰쉘 자켓입니다. 좀 저처럼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옷이에요. 이런 스톰쉘 자켓은 앞에 지퍼 이런 부분이 방수 지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핏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스몰 사이즈고요. 하의가 너무 춥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면 이런 윈드쉘 자켓이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톰쉘 자켓 두 개만 입으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반팔 저지랑 비숏만 입고 다닐 때 약간 상체가 쌀쌀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두 가지 윈드쉘이나 스톰쉘 자켓을 갖고 계시면 더울 때는 뒤에 말아서 포켓에 넣기도 쉬우니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 복장으로 나가기 추워진 계절, 요즘 낮이나 밤 같은 계절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 서멀 저지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아요. 서멀 저지는 안쪽에 이렇게 기모 소재처럼 돼 있어서 안에 입으면 굉장히 포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윈드쉘 자켓을 입어주거나 아니면 스톰쉘 자켓을 입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레이어드가 됐죠? 안에 반팔 저지, 서멀 저지, 그 다음에 윈드쉘 자켓이나 스톰쉘 자켓. 벌써 이렇게 레이어드가 됐습니다. 상체만 따뜻하게 보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체가 좀 추울 때는 이렇게 레그워머가 있습니다. 이 레그워머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빕숏에 긴 바지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레그워머를 잘 활용하셔서 요거만 잘 활용해 주시면 하체는 무리 없이 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계절이 와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춥습니다. 이제 얼굴도 시렵고 장갑, 슈커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본트랙에서는 이렇게 소프트쉘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건 S1 소프트쉘, 이건 S2 소프트쉘. 그래서 요게 S1이 조금 더 얇고 S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에는 약간 가시성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등판은 다른 색깔로도 나오고요. 본트레버 S1 소프트쉘 자켓입니다.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뒤에 등판에는 색깔이 좀 다르고요. 이게 배색이 좀 들어가 있네요. 요 정도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해요.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영하가 되기 전에 뭐 0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입어주시면 좋고, 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S2 소프트쉘 자켓이 필요해요. 영하의 날씨에 입기 좋게 만들어진 옷이에요. S2 소프트쉘 자켓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뒤에는 이렇게 노란색 비저빌티 옐로우 색깔이 들어가서 자전거 탈 때 안전하게 가시성 확보도 되겠죠. 그리고 S2 자켓의 특징은 이렇게 손등까지 덮어줘서 자전거 탈 때 장갑을 껴도 한 번 더 바람을 막아줘서 손등까지 좀 따뜻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옷들을 하나씩 입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어드예요. 제가 계속 한 가지 옷에 겹쳐있고 그거 벗고 다른 걸 겹쳐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옷이 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각자의 이제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크게 많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여기서 필수품은 첫 번째 이 서멀 저지. 이 서멀 저지를 베이스로 이 위에 것들이 다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서멀 저지 하나 있으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자켓 중에서는 한 가지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비 오는 날 악천후 속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탄다 하면 요 스톰쉘 자켓을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 그런 날 굳이 자전거 안 타 하면은 윈드쉘 자켓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쉘 자켓으로 보면 S1, S2가 있죠. 그래서 나는 영하 날씨에도 계속 자전거를 탈 거야 싶으시면 S2 자켓으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난 영하 날씨에는 안 탈래 하시면 S1 자켓으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요, 정말 이제 혹독한 겨울이 되면 이런 겨울용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 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겨울 준비가 되고요. 또 이런 액세서리들이 필요해요. 겨울용 액세서리들. 레그 워머는 이 빕숏을 긴 바지로 만들어주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슈커버 있어야겠죠. 슈커버 없으면 이제 막 발이 너무 시렵습니다. 그리고 장갑류들, 그리고 이제 헬멧 안에 통풍구가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시려워요. 그럴 때 써주셔야 되니까 모자, 그 다음에 목이랑 얼굴을 다 가려주는 바라클라바. 요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겨울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가을 겨울철에 옷 입는 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블로그로 사진이랑 글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 링크는 아래 제가 남겨드릴 거고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 어떻게 옷 입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뭐 서멀 저지부터 이런 자켓, 바람막이, 그 다음에 소프트쉘 자켓은 타 브랜드에 보셔도 똑같은 라인업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본트레거가 싫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좋으시면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운 가을이나 겨울에도 더 즐거운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계속 탈 거니까 여러분도 자전거 열심히 타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는 자전거 타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